너무 많으니까 엄마? 네. 점사 보기가 힘들겠지? 그죠, 엄마? 네. 왜냐면 맥을 누구한테 짚으냐에 따라서 점사가 틀려지니까. 근데 지금 딸내미, 지금 요 딸내미 때문에 왔다 하거든? 직업. 직업? 진로. 아니에요? 직업은 있는데, 네. 올해 이직을 그러니까 해서, 직업, 진로. 네. 어? 직업적으로 진로 때문에 왔다고, 방향 때문에. 아니야? 맞잖아, 엄마. 네. 내 식구들은 그냥 덤으로 놓은 거고. 네, 도움을. 어? 아니에요? 맞아요. 맞대는데? 자, 둘러보자. 무슨 직업 갖고 있어요, 여기? 여기는 조금 꼼꼼한 일을 조금 하는 게 맞아요. 어? 무슨 일해, 지금? 지금 군인. 군인. 네. 그렇지, 내가 잘 받긴 했어. 왜냐면 공무원. 나는 공무원이라고 받았어. 이해 있어? 정말 안 어울린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나라에 밥을 먹대. 군인이니까. 그치, 아가. 어? 근데, 우리 아기가, 어? 참 힘든 길을 택하기는 했어. 맞아, 아니야? 너 힘들지? 버겁고. 그치? 체력 딸리고, 정신력 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것도 힘들게 잡은 일이거든? 힘들게 잡은 직업이래. 이게. 그러니까 너한테는 조금 버겁기도 하단 얘기야. 버겁다. 이래. 왜냐면 우리 아이는 나랏밥을, 나는 공무원 이렇게 받았거든. 직업, 진로. 어? 방향.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아이가 항상. 어? 근데 너가 이 비단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옮기느냐, 여기서 여기로 옮기느냐, 이 고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직업을, 군인이라는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너와의 싸움을 맨날 하게 될 거야, 아가. 어? 왜냐면 아이가 고추를 달고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자로 태어났잖냐? 그게 부대끼지, 엄마. 그지? 겁나 야무진 아기야. 쬐끄만데 야무져. 그리고 한번 뭐를 시작하잖아.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도 해.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또, 있어요. 또씨가 조금 있어, 아이가. 성격은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는 얌전해 보이잖아. 근데 애기가 싸납쟁이도 있어. 있어요. 싸나운 있어. 면이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차라리 딸로 태어나기를 천만 다행이다, 너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네 고집에. 한숨을 했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아이가 지금 신축년 돼가지고 지금 28이네? 그지? 맞죠? 네. 신축년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이거를 그만두고 싶다. 예? 방황한다고, 올해는. 신축년에는, 아가, 네 지금 이거 지금 한 지가 지금 몇년 됐어? 이제 연차로는 7년 차. 근데 그 안에도 좀 너와의 싸움을 좀 많이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신축년에는 너가 지금 병자년부터야. 병자년 하반기부터 있는 자리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막 부대껴. 그전에는 그래도 수월하게 조금씩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부대낀다, 우리 아이가. 어? 근데 그거를 둘러보니까 사람이야, 사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준다. 사람이라 그래, 지금. 사람 때문에 거의 돌돌이가 되게 댕겼어, 아주.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넘겨놨어, 엄마? 발령 신청을 해놨어? 신청만 해놨지. 가는 게더 좋아. 어느 쪽으로 갈 거야? 같은 군대인데 부서만. 그 직장 부대만 다르고 같은 지역인데 부대만 다르다는 얘기야? 아니 지역도 달라요. 그냥 지역도 부대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부대예요. 그냥 가.
아, 가는 게 낫겠어요? 가는 게? 어, 거기 가서도 네가 올 해운년에는 좀 방황을 할 거야. 어? 가서도 올해가 마음 편하지가 않아. 얘 해운년이 그래. 아가. 어? 그 내년 좀 지나야지 네가 조금 괜찮아. 그러니까 2022년도가 돼야지 괜찮아. 신축년까지는 네가 사람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지금 경자년에 힘들었어. 2020년도에도 그냥 너를 그냥 이렇게 있지 후라이팬에다 놓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아.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이쪽에 있으면 또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너 뭔 얘기지? 똥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요 내가 안 했던 것도 괜히 내가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억울하지. 여기서 이 불이 진짜 이렇게 하지. 근데 위상사라 내가 들이대지만 못해. 근데 네가 아예 안 들이대지는 않았어. 솔직히 페널티를 좀 많이 먹은 상태야 지금. 이해했어? 네, 뭐 인간고략이 있어야 돼 올해는. 신춘년도 역시 마찬가지야. 안 좋단 말이야. 아 나 좀 쉴까? 어? 아 그만 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가 많이 힘들어. 근데 이거를 넘어. 신축년도 그냥 넘겨. 옮겨도 그 밥에 그 노물이야. 어쩔 수 없어. 비관이 좀 사는 해야. 응? 막 우울하고 개 짜증나고 진짜 벽 그냥 갖다 확 받고 싶고 뭔 얘기인 줄 알지? 응? 한 번씩 다시 똘끼가 한 번씩 발동을 해. 근데 그냥 그럴 때 너가 마음을 조금 잡아. 이해했지? 네. 운동을 한다든지 네? 뭐 네. 몰입할 수 있는 거 있지. 그거를 좀 올해 해운년에 넘어가야지 그게 조금 된다가 이해했지? 네. 그리고 엄마는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너한테는 해결됐지. 옮겨도 네. 어? 또 똑같이 고민이 또 들어와.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걸 넘겨야 돼. 네. 무조건 너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었을 거야. 네. 네. 사람으로 불명에 앉자마자 직업으로 방향으로 어? 어? 너한테 지금 고민이 많이 들어왔대. 네. 예? 근데 올해 잘 넘겨야지. 네가 그만두네? 안 두네? 이 소리가 네 입에서 안 나와. 지금 좀 있으면 나오기 일보 직전이야. 뭔 얘기인지 여기서 두 번으로 옮겨도 똑같아. 변하는 건 없어.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올해는 그러는 해운년이다. 사람들이 나를 해라, 어, 경자년하고 신축년은 나를 괴롭히는 해이다. 어, 욕이 막 입 밖으로 막 나와. 이해했어? 그래서 네. 케인이 엄마한테 막 스트레스 주지 말고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넘겨. 그리고 엄마 나 집안에 상 안 났니? 안 났어요. 그냥 최근에 말고 어? 한 2년 안짝 3년 안짝으로 어? 친인척, 연씨, 이씨, 그 다음에 엄마 외가, 여기 외가에 안 났냐고. 잘 생각해봐, 2, 3년 안짝으로. 2, 3년? 응, 먼 친척이라도. 없는데? 없어? 네. 어? 근데 이 집에 상문이 지금 많이 돌아요, 엄마. 어? 어디? 이씨에? 연씨에? 양가 다. 포함이야. 어? 그래요? 어. 돌아. 어? 나는 나오는 거는 그냥 말을 해줘야 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우리 대주 다른 거는 몰라. 대주 어? 건강 잘 지켜야 돼. 엄마 건강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검사를 꼼꼼히 해봐야 돼. 뭔 얘기인 줄 알겠지 엄마? 사실은 이 대주가 지금 경자년생이기 때문에 엄마 지금 환갑이 지금 경자년에 지났단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좋은 환갑은 아니야. 환갑인데도 이해했지 엄마? 그 다음에 이 운을 한갑 운을 우리 한갑 성주가 든다 하잖아. 한갑 성주를 받아 먹으려면 63세 정도 가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 이해했어요 엄마? 문서가 들어와도 그 문서를 받아 봐야 소용이 없어. 오히려 그 문서를 받아 놓고 힘들어. 어 그래서 변동 이동이 들어와도 크게 변동 이동을 하면 안 되고 머리를 물건을 잡으려고 그래도 크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좀 좋아요 엄마. 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부모도 귀엽고, 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복이 마누라 복하고 자식 복밖에 없어.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니까 엄마 너 애 많이 쓰고 산 거는 인정. 이해했지? 그 다음에 성격 자체가 한 번씩 꽁한 성격 있어. 꽁할 셈이야. 꽁해. 어? 응. 이해했어요. 응.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바뀌어. 바뀌어야 돼. 어, 엄마가 남자 역할을 맞아. 하고 남편은 서방님 대주요. 응. 대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둥이긴 하지만 직성 자체가 여자이기 때문에 한번 말 입 닫고 꽁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이제 버럭 화내고 자기는 잊어버리는 성격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으로 쌓아두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병이 돼.
이해했지? 엄마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돼? 내가 풀어줘야 돼. 냅둬야 돼. 이해했어? 입으로 그냥 토해내면 차라리 엄마 마음이 편해. 근데 엄마랑 이대주는 어떤 지금 현상이냐면 평생을 이대주가 스트레스가 쌓아갖고 있으면 엄마 너가 참다 못해서 입으로 올라와. 올라와. 보다가 이제 이 사람 마음을 잃고 엄마가 대신 해줘야지만 뭐가 이제 겟아웃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지금 병호생이잖아, 엄마. 그치?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거는, 예? 새끼야, 새끼. 그 다음에 아빠 기술 먹고 사니? 좀 몸을 많이 움직이냐고. 몸을 움직이면서 좀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 그 직업이 원래. 돌아다녀야지 이 사람이 그나마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야, 엄마. 이해했지? 그 대신 아빠가 못 이룬 꿈은 새끼들이 이루기는 해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못 키웠다 소리는, 응? 못 들어. 이게 자식 때문에 살았어, 사실. 내가 그랬잖아.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근데 앞으로도 역시 똑같아. 앞으로도. 서방덕은 없어요? 어? 서방님, 그냥 묵묵히 일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엄마. 큰 욕심 버리지 마. 부리지 말라, 그래, 엄마. 이해했지? 우리 엄마 성격이,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좀 지랄스러우셔. 어? 보통 여자는 아니야. 맞아요. 어? 그냥 다른 여자들은 좀 힘들어하는 일도 엄마는 참아버려. 팔 딱 걷어. 어쩌고 힘들구나. 너 일로 와봐. 오래. 예? 어. 그러면 어때, 엄마? 그거 딱 지나고 나면 엄마가 좀 후 하고 또 쉬고 산단 말이야. 이해했지? 근데 나는 분명히 이 집안에 상분이 돈다고 했다, 엄마. 그래서 대주 건강 조금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엄마 건강에서 조금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지금 신축년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 응? 뭐가 안 좋냐? 문서에 인연을 지금 변동이동수가 있다는 얘기. 집이 살 계획 없어요, 엄마? 아, 계획 없어요. 아직 없어? 근데 인연 안짝이야, 엄마. 집을 이사 가거나 문서를 잡거나 아니면 새끼들이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임대를 들어간다든지 분양을 받아야 된다든지 집에 문서가 분명히 천하 없어도 들어와요, 엄마. 2년 안에? 어? 2년 안에? 2, 3년 안짝으로. 그래서 그거는 엄마 운에도 들어있고 신랑 운에도 들어있는 운이야. 엄마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래서 신축년에는 우리 엄마 그래도는 엄마. 근데 우리 엄마 집에서 놀아? 집에서 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안 놀아요. 응, 일하지. 얘 무슨 일 하셔? 같이 해. 아빠라. 근데 엄마 원래 이 양반들이 우리 엄마가 하시면 좋은 일이 뭐냐면 이렇게 뭐 이삿짐센터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 관련된 거 있지.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엄마. 어? 제가? 대주님도. 특히 우리 엄마는. 이해했지? 엄청나게 부지런하단 말이야, 엄마. 예? 내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을 해야지 내가 몸이 피곤이 풀리는 사람이야. 뭔 얘기인 줄 알지, 엄마? 네가 조금만 버텨, 엄마. 그러면 조금 괜찮을 거야. 지금은 엄마 무조건 이제부터는 건강인 거 알지? 건강이 있어야지 내가 뭐를 할 수 있잖아, 엄마. 얘 많이 쓰셨다 그래. 뭔 얘기인 줄 알지? 너 엄마 속 새기지 말어라. 네. 이해했어? 어? 네. 키워내기 힘들었대, 엄마가. 이해했어? 네. 뭐가 없어 놓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막 이렇게 들고 시작했대, 맞지, 엄마? 맞아요. 누구 도움 하나도 없이 살았어, 정말이야.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해도 해도 끝이 없어서. 어? 그래도 새끼들 보는, 저기로 살았어. 얘 아들이에요, 엄마? 딸님. 딸이야? 네. 네가 남자 역할을 해야 돼, 아들 역할을. 네. 알고 있지? 네. 얘는 엄마, 사주 자체가요, 어? 재주도 많고, 얘보다는 재주가 많아. 어? 아, 언니가? 근데 뭐가 있냐면, 돌아다니길 너무 좋아. 안 그런데. 안 그래? 원래 돌아다니길 좋아해야 돼, 얘가. 엄마. 근데 성격 자체가 나가는 걸 싫어해. 아빠 닮았냐? 네. 어? 꽁이, 얘도 꽁알쌤이야? 좀 꽁하지. 가둬놓는 성격이. 근데 얘는 엄마, 남자친구 없어? 아직. 어? 언제쯤 생길 것 같아요? 시집은 가요. 어? 꼭 가요, 그래. 네. 언제쯤? 늦음악이요. 얘 지금 집에 있어요? 네. 같이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 안 해? 안 해요. 하지. 근데 무슨 일 해?
그냥 사무직. 왜냐면 우리가 꼼꼼한 성격이야. 성격 자체가. 엄마. 꼼꼼해. 근데 얘는, 얘도 원래는 사실은 나라에 이름을 놓으라고 했거든. 네. 이름을 올리라고 했어, 엄마. 예? 네. 그걸 못했으면 지가 못한 거야, 엄마. 노력을 안 하니. 지가 못한 거라고. 원래는 내가 그랬잖아, 엄마. 이 아이 자체는 고집이 엄청나게 세야 되고, 엄마. 역마살을 좀 가지구나. 근데 얘가 좀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이 조금 있어요, 엄마. 기폭이 심해요, 감정의 기폭이. 예. 그러네? 네? 언니가? 감정의 기폭. 표현을 안 해, 표현을. 그러니까 우울증을 조금 안고 있어. 근데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야, 엄마. 아니야? 감정 기복은 좀. 그러니까는 나 우울하다 이거가 아니라 한 번씩 쭉 깔아앉은 느낌 있잖아. 너도 그래. 예? 그래서 또 우리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무 솔직해, 엄마. 우리 엄마 자체가 네. 뭐를 감추고 살고 막 이렇게 네, 그러질 못해.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방님하고 맨날 붙어 있고 뭐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내가 감정을 고스란히 주는 엄마거든. 뭔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친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벗삼아서 살았거든. 친구 같고, 마음을 이렇게 내가 또 애들한테 위로도 받고, 또 아이들이 엄마한테 위로를 주는 아이들이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에 비해서 방방 뛰는 게 없어, 엄마. 뭔 얘기인지 항상 잘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 같은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조금 그런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엄마 아이들의 마음에 무게로 올 때가 있어. 이게 아니야? 그런 데잖아. 그래서 아이 자체가 많이 고민 같은 거 있지. 이런 거가 들어와도 엄마한테 얘기는 하지만요. 정말 내가 아리고 쓰린 거를 엄마한테 표현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막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똑같이 지내지는 못했어. 예를 들자면 문제집을 사거나 뭐 필요한 게 있고, 젊은 아이들을 있고 학창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메이커 무슨 가방을 신고 싶고 운동화를 신고 싶어도 그거를 눈치부를 보면서 살았대.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 뭔 얘기인 줄 알죠, 엄마? 그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잘하려고 하고 잘 살고 싶고 성공에 대한 이런 게 갈망을 항상 마음속으로 하고 있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철이 빨리 들기는 하였지만 마음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울렁울렁하고 심쿵거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예, 딸,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 둘 다. 예,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가다놓지 말고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괜찮아. 좀 풀어줘야지 아이들이 어때, 엄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생각의 끝에 이해했어요? 너무 가다놓고 너무 억압해도 그거를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빨리 튕겨주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엄마가 아이들 속은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고생을 하고 열심히 사시니까 내 마음에 그게 생기는 거야.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속에 아유 이제는 우리 애들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막 다른 애들처럼 막 이렇게 막 과외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치맛바람은 못했지라도 내가 내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컸음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엄마. 지금부터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조금 유해져요. 얘 있잖아, 나이가 지금 27이야 예? 아직 이제 음력으로 신축년이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고 28을 해도 내가 내년에 너 힘들겠다고 조금 마음이 울렁거리겠다고 한 게 그거야. 근데 이 아이도 지금 엄마가 안 왔으면 다른 얘기를 한다고.
아이가 점상해서 뭔 얘기인 줄 알아.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금 내가 지금 토해내는 게 아이 마음일 수도 있대라는 얘기야. 이 두 아이들의 뭔 얘기인 줄 알지? 이 아이들도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엄마 이 아이 있잖아. 29까지만 지나면 괜찮아. 이해했지? 그 고비만 좀 잘 넘겨. 이해했지? 네. 그리고 아무리 군인이어도 여자로서 꾸미는 거 있지? 네. 그런 거는 포기하지 말고. 나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승급시험, 뭐 진급시험 뭐 이런 게 있나 봐. 네. 그거를 좀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가.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그거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먹는데, 네가. 그거를 준비하는 해가 올해 신축년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아, 올해 그걸 준비를 하려고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준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먹는데. 네. 그걸로 집중을 하면 네가 인간사가 껴도 어때? 흔들리지 않는 얘기야. 네. 너는 항상 앞에 목표점을 찍어놓고 거기에 도달해야지 네가 잠깐 조금 쉬고. 네. 네가 할 거를 그 다음에 행하거든.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이 얘기를 해줘야지 네가 무슨 얘기인 줄 알고 간다는. 네. 얘기야. 이해했지? 네. 너무 애달아하지 마. 이해했어? 네. 얘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큰 아이야. 체구는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막 성질나고 뭐하고 내가 못하면 막 이렇게 우라통이 지금 난다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너를 점을 보고 앉아있는데도 울고 싶어 내가. 뭔 얘기인 줄 알아? 울고 싶다고. 너를 보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 여러모로 체력도 딸리고 못도 딸리고 막 이러거든. 근데 지금 혼자 얼마나 일을 앙당 물고 왔는지 몰라. 엄마 이해했어? 그러니까 체구는 작아도 여라들 안 부러운 아이야. 근데 네 마음속에 마음의 병은 키우지 마라. 네. 이해했지?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면 네가 너무 힘들어. 네. 살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이런 거, 잘 살아야 된다는 거, 막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지가 막 짓눌리면서 그런 게 있어. 이겨가면서 살아나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너는 산에 가서 소리를 한 번씩 질러. 먼 산 보고.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지가 일을 악마는 약해질까 봐. 이해했어? 네. 사실은 화이팅 엄마 앞에서 하지만 마음에는 이게 항상 여기가 요동이 이만큼 쳐가지고 있어 아이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승급 준비만 딱 하면 돼. 네. 이해했지? 네. 엄마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는 어떻게 돈을 좀 올해는 좀 금전수가 있나. 야, 내가 말했지. 올해 건강만 하고 넘어가면 엄마 다행이라고. 아빠가 지금 경자년에도 못 저기하고 엄마 문서훈이 들어서 못 잡았어. 그 다음에 저기도 못 잡았어. 내년에 신축년 그 다음 해머리 그래도 경자년 나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해했어요? 오히려 우리 엄마가 좀 힘들어요. 힘들었었어. 금전년에 엄마가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요 고비만 넘어서 엄마 신축년까지만 좀 버틴겨. 그래야지 돼. 근데 나는 몰라. 여튼 이 2년 안짝으로 2년 3년 안짝으로 변동 이동 이 소리는 천하 없어도 들려요. 이해했지 엄마? 끝. 그것만 넘어가시면 된다고. 어차피 엄마가 올해 후년에 신축년에 큰 재물록을 갖지는 않았어요. 확 풀리지는 않아 또. 이해했지 엄마? 그것만 좀 넘어가셔. 이해했지 엄마? 그래. 얘 언니는 언제 뭐 결혼 운이 몇 살 정도? 결혼 운이 엄마 33, 4, 5 넘어가야지 있어요 엄마. 이 아이 다섯 넘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걔 성격 자체가 활발하지도 않아. 활발하지도 않아. 지가 아버지 많이 닮았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얘가 엄마 많이 닮았다. 너도 그 느끼지?
얘는 좀 활동적이고 얘 언니는 좀 얘가 근데 말하잖아 얘가 원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는데 할머니가 그러잖아 아들로 안 태어나길 다행이라고 저 체격이 이렇게 크고 뭐 했으면 아들로 태어났으면 지 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힘들어 지금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 누르고 사는 거야 이해했지? 예? 끝 감사합니다. 너 궁금한 거 있니? 없지. 내가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줬어. 맞아 아니야? 어, 그지? 그러니까 승급, 뭐 승진 그거 준비해. 그러면 돼. 감사합니다. 어, 안 된다 해서 절대 안 나와. 네. 이해했지? 네. 응. 29에는 딱 걷어 얘가. 30에는 더 좋고. 이해했지? 네. 갑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이야, 힘내라, 강아지.